안녕하세요, 시데맨입니다. 최신 스마트폰만 좀 모아봤는데, 갤럭시 S8과 V20, 그리고 아이폰 7 플러스, 그리고 G6 이렇게 모아놨는데,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좀 장단점 뭘좀 한번 제가 실제 사용을 해봤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갤럭시 S8은 1200만 화소로 돼 있지만은 좀 센서가 조금 바뀌어서 조금 저조도에서 조금 더 괜찮은 화면 품질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. 확실히 제가 이것과 그 G6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제가 안 그래도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왔었습니다. 근데 두개 비교하면서 장단점이라고 하면은, 와이프가 이걸 들고 찍고요. 제가 이걸 들고 찍고 또 바꿔서 들고 찍고 그렇게 해봤는데 서로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. 네, 느끼기에 화각 같은 부분은 G6가 확실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좀더 타워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이제 아래를 보면서 사진 찍었었는데, G6 같은 경우에는 좀 아주 넓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괜찮은 사진을 좀 쉽게 얻을 수 있었는데요. 사진을 찍어보면 확실히 좀 넓게 찍힙니다. 네, 넓게. 그 뒷부분에 보면 일반 카메라도 있지만은, 네, 화각이 넓은 네, 135도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사진 찍었을 때 넓은 뷰로 찍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풍경 같은 거 찍을 때좀 넓게 담고 싶을 때 확실히 좀 장점이 있었고요. 그 셀카를 찍을 때도 조금 더 넓게 찍을 수 있어서 이 부분 좀 장점이 있었습니다. 근데 화질만 놓고 보면은 사진 찍고 난 다음에 그 느낌? 네, 찍었을 때그 느낌만 놓고 보면 확대해서 좀 보면은 G6는 조금 화면이 좀 거친 느낌이 듭니다. 네, 조금 거친 느낌이 들고 대신에 갤럭시 S8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사진이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나오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고요. 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찍어보면 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. 그래서 확실히 그 사진 품질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S8이 좀 낫고요. 근데 구도나 좀 넓게 찍히는 부분에서는 S8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좀 타워에 올라가서 셀카봉이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요. 이렇게 걸고 사진 찍는데, 손을 다 뻗어도 이렇게 사진을 같이, 와이프랑 같이 찍고 싶어서 넓게 찍으려고 했었는데, 그게 같이 안 당기는 겁니다. 예,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, 거리가. 근데 G6는 그게 당깁니다. 예, 사진 좀 넓게 당길 수 있어서, 셀카를 찍거나 뭐, 그럴 때좀더 장점이 있었고, 그래서 이제 좀 평가를 해보면은 좀 빛이 좀 많이 밝은 곳에서 찍을 때는 둘다 사진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G6가 조금 더 나은 편이 있고요. 근데 빛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사진 찍는 거에서 비교해 보면은 S8이 좀더 사진 퀄리티는 좀더 좋았습니다. 구도 부분은 사실은 아무리 비교해도 어쩔 수 없고요. G6가 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V20하고 G6를 좀 비교해 보면 화면 자체도 좀 이게 크기 같은 부분에서 V20가 좀더 넓게 떠서 좀 시원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사진 찍었을 때그 확인하는 부분에서도 좀더 V20가 조금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사진 찍었을 때그 퀄리티를 비교해 봤을 때도 V20가 조금 더 좋다는 평가가 좀더 많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G6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샤프는 너무 줘서 이제 조금 뭉개지는 부분이 이제 확대했을 때 조금 뭉개지는 부분이 좀 생기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쉽다는 좀 평가가 좀 있고요.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좀 비교해 보면은 네, 지금 카메라를 좀 실행해야 될것 같은데 평가해 보면은 화면도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보이고 대신 조금 좁게 나오지만은 선명하게 나오고 사진도 생각보다 잘 찍히고요. 근데 좀, 넓은 뷰를 찍거나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오히려 그 광각으로 촬영해서 뭐, 심도가, 낮은 그런,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은, 오히려 그 부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, 예를 들면 높은 곳에 갔을 때좀 넓은 뷰로 좀 찍고 싶었는데, 아이폰을 찍으면 많이 답답한 느낌? 네, 화각은, S8보다 더 답답한 느낌이 좀 듭니다. 실제 사진 찍을 때는 약간 느낌 들어서 그냥 좀 가까이 가서 사진 찍거나 할 때는 좀 괜찮은 느낌이 분명히 드는데 좀
넓은 사진을 좀 찍거나 뭐 그럴 때는 좀 많이 답답한 느낌이 분명히 있다. 약간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약간 조금 또 한번 변화, 큰 변화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. 약간 그런 생각 좀 드는 그런 느낌 듭니다. 편리 기능 같은 거 봤을 때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몇 가지 기능밖에 제공 안 해서 조금 많이 불편한 점 있고, 이 세 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전문가 모드나 좀 이렇게 그 노출이나 뭐 그런 부분들 조정해서 찍을 수 있는 좀 모드들을 제공하는데,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편리성이 있고, 이세개 스마트폰 중에 만약 야간 나가서 찍는다, 뭐달 사진 찍는다거나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제 생각에 S8을 들고 하는 게좀 나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만약에 좀 밝은 낮 야외에 좀 건물 사진이나 좀 넓은 풍경들 찍거나 만약 바다 사진 찍거나 뭐 그럴 때는 V20가 훨씬 더 낫, 아, V20나 G6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드네요. 네, 보면은 아이폰도 크게 나중에 변화가 될것 같은 게, 그럼 아이폰이랑 V20만 지금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습니다. 예, 튀어나와 있죠. 그리고 이두개 스마트폰을 또 비교해 보면은 카메라가 이제 안 튀어나왔습니다. 점점점 이제 그 느낌이 이렇게 화면, 아, 전체적인 두께는 점점점 더 얇아지면서 카메라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요. 기능은 좀더 많아지고 있고, 그리고 화면은 더 점점 대화면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언젠가는 이제 그 잘못 터치되는 부분도 다 막으면서 화면 최대로 다 커져서 앞뒤 다 화면이 된다거나 뭐 적고 다닌다거나 그런 게 나중에 보면 나오게 나올 텐데, 네, 그건 좀 미래 얘기긴 하죠. 카메라를 놓고 봤을 때좀 약간 느끼는 부분들, 화각 같은 부분들, 네, 그런 부분 좀 언급했는데, 네, 화면을 좀 보면은 조금 느낌이 오실 겁니다.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지금 두 개는 밝기는 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나오는 건 있고요. 네, 이런 식으로. 이게 확실히 화면이 좀더 넓어서 약간 그 S8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미래지향적인 약간 느낌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. 약간 화면이 좀 많이 넓죠. 네, 좀 뭔가 좀 다른 폰처럼 약간 느낌이 좀 듭니다. 이거는 G6도 마찬가지긴 하고요. 네, 이런 식으로. 네, 확실히 점점 화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사진을 좀 찍고 보는 부분, 이제 사진을 찍고 보는 부분들 대부분 다 이제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진도 잘 찍혀야 되고 보는 것도 좀잘 보여야 되는데, 앞으로 이제 카메라들도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네, 4개 스마트폰, 네, 카메라의 느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